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의 중심에는 자연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살아가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집이 싫어지듯이 하나님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의 꿈을 따라 지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떠나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꿈결같이 아름답게 창조해진 그 땅이 가시던 물과 엉큼키가 나와 그 땅은 고달픈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 지키지 못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지고 죄악 아래 빠지게 되었을 때 저린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제2의 언약인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으로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의지가 담기지 아니한 사랑으로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너희들이 그 어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지라도 내가 내민 이 사랑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어떤 이유를 부문하고 용서하여 나의 자녀 삼겠다고 외친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제 지은 죄값으로 인하여 그 시슬 푸른 취약의 사슬에 얽매여 저주 아래 살지 못 아니하고 자유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며 가슴 열어 주를 찬송할 수 있고 가슴 열어 자녀를 향하여 꿈꿀 수 있는 세상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함이라고 다시는 더 이상 울지 아니하고 통곡 아래 살지 아니하고 저주 아래 살지 않은 꿈 없는 곳에서 한숨지며 살지 아니하고 꿈꾸며 찬송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그 삶을 살려면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나를 지었으며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며 왜 나를 그렇게 추악한 나의 영혼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찾아오시어 피 묻은 손으로 나의 손잡아 구원의 길에 이끌게 하시고 또다시 희망을 보게 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속에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향하여 침을 뱉어도 난 너 포기할 수 없어. 네가 나를 나의 뜻을 거부하며 나의 사유, 너의 사욕과 욕심에 노예되어 주님의 영광을 금수와 부르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그 근근한 땅을 걷게 하고 그 척박한 땅을 걸어 가나안에 들여워 그 아름다운 보배로운 땅에 들여보내도 너희가 그 땅을 더럽혔을지라도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달리기는 합니다. 열심히 살아라고 말합니다. 땀을 흘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탁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 만족, 내 배부름, 나 육체의 편함을 도모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행복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우리 썩은 양처럼 목자의 손을 떠나 그 넓은 초지에 홀로 뛰어들어 그 넓은 곳이 내 것이 될 줄 알아 낮에 잠시 떠오른 태양 아래서 나 교만을 떨치며 나 맘대로 살 거야 내 만족대로 살 거야 하지만 잠시 지내고 나면 어둠은 짙게 깔리고 그 깊은 밤 들려오는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들려오는 그 처절한 절망이 다가왔을 때야 비로소 주 떠난 영혼의 슬픔을 알게 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화로움과 은혜와 축복을 간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기한 줄 모르고 자신의 사욕의 눈이 어두워 돈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야 될 그 영혼이 자신의 만족을 도모하며 살아가려 할 때면 얼마 있지 않아 죽을 질병이 다가와 내 영혼을 내어놓으라고 말하고 얼마 있지 않아 고통이 내 뼛속까지 쏘려들어 통곡하며 살아가는 그 슬픔 속에 빠져서 그때쯤 되면 용기 내어 주께로 돌아가 회개하면 될 텐데 교만이 가슴속 깊이 빠져들면 죽을 때야 끝나 죽음이 와야만 끝을 내는 저주의 질병 안에서 인생을 끝내고 그 저주를 자식들에게 유산 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그 선상 위에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 가슴속에 사용을 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내 삶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다 야망이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야망,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야망을 목적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고 뜨뜻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홀로 이 그친 세상 힘주어 살다가 지쳐 쓰러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서 사욕을 심는 거예요. 너 배부름을 위하여 살아라고, 너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살아라고, 그것이 최고라고.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욕심을 부리고 사욕을 부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영광 삼아 살아가는 이 사악함에서 빼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몸부림을 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힘이 없고 가난하고 괴로울 때는 그렇게 사겠다고 다 말합니다. 하나님도요, 사랑인지라 그래 알았어 주봐 주면 변질돼 주면 변질돼. 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데 오르막으로 오르가지 못하고 왜 내리막을 긋고 망가지고 사람 따라갑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이 사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나를 사랑하나 싶어 은혜 주고 혹시라도 제가 나를 사랑하나 싶어 축복 줘봤더니 다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끌어내어서 건건한 땅, 사막의 길, 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을 건너게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거룩한 땅, Promised Land라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땅, 하나님이 함께 사시고파 하는 그 땅에 너희들을 드러냈는데 너희들이 그 땅을 더럽혔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얼마나 척척하고 근근한 땅을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헤매이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거룩한 손길이 다가와야만 살 수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그치고 그 슬픔이 떠나갔고 이제 나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신 거야. 그 자리에 나만 있고 배부름을 추구하는 사욕만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차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브루지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이 더러운 추악한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지는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변질? 이건 죽음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될수록 하나님이 나를 왜 축복하시는지, 여러분이 잘 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겨보고 또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그들을 간수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단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알에게로 흘러간 줄 아십니까? 이세벨의 칼이 두려워서 간 게 아니라니까.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다 산의 신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진리 안에 살아라고 바르게 살아라고 말씀하는데 바알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인간의 쾌락을 도모하고 음욕을 도모해서 바알 신당에다가 음리를 집어넣어서 그 음행을 하는 것을 종교의식으로 삼게 만들고 그 종교의식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자녀 많이 놓고 농사 잘 되고 사업 잘 된다고 하니까 전부 다 그리를 몰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돌아가 버렸냐면 엘리야가 홀로 그 한 사막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 아무도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바알과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이 없다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이 비극의 이야기들이 오늘날 근데 우리 한국교회를 내가 요즘 주님이 계속 회상을 시켜줍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렇게 영웅처럼 보았던 꿈처럼 보았던 그 뭡니까 중형교회 무너졌습니다. 그 꿈처럼 보았던 영락교회가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근무는 그대로 있어도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사라져 영권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완전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돈에 눈이 어두워 돈도 하다가 바알한테 영혼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 무너지는 것에 대해 통곡하지 않아요. 아무도 다음 세대가 죽어가는 것에 대하여 통곡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홍수 같은 물결이 확 저주의 물결 어둠의 물결이 지나가는데 그 어떻게 아이들이 빠져서 떠밀려 가는 거야.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어쩌나 하긴 해. 단 한 명도 뛰어들어 그 아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는 나는 예수쟁이야 나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하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외식은 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뛰어들지는 않는 거야.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뛰어든다. 아버지는 뛰어든다. 지금 사탄은 그 거대한 저주의 홍수 죽음의 홍수로 세상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아이들 다 빠져 죽입니다. 매스메디아로 더러운 영상으로 악한 선생으로 그 영혼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그 사악한 홍수가 두려워 몸을 던지지 못하며 내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며 주저앉아 있는 영적 지도자들 성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 서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세우셨습니까? 누가 나를 지으셨습니까?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믿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 영웅이 되고 큰 건물을 짓고 큰 돈을 들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일은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지켜가자. 다시 한번 시작.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의 인애와 기억해라 그랬어.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바알에게 다 무너지고 그리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난을 드럽혔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청년의 때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 인애를 기억하고 신혼의 사랑을 기억하란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 목사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제도로도 못 묻고 돈으로도 못 묻고 그 어떤 것도 못 묻고요. 우리가 목숨 걸 수 있고 꿈을 같이 할 수 있고 그 길을 같이 할 수 있으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살아있어야 돼. 아멘. 왜냐하면 봐봐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묶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는 한 여인을 알고 한 남자를 알면 정말 보고 싶어해요. 인애하고 그리워하고 자기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당신 결혼하면 화장실도 따라갈 거야. 그리고 나 떨어뜨리면 안 돼. 나도 따라갈게. 너도 따라와. 이런다. 그리고 만났다가 헤어지면 버스 정류장에 데려줬다가 버스 못 태우고 또 자기 집까지 또 같이 가. 또 집에서 아니야 내 버스 정류가 니 여기 있어. 나 버스 혼자 딱 아니야 내 버스 데리고 갈게. 그래서 버스 정류가 또 때려냅니다. 또 집으로 같이 가. 밤샐 때가 있어. 우리 한때 그때가 있었어. 아멘. 아, 그때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는데 나 그 다음에는 슬퍼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통나무인지 아니야 네 살인지 내 살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애정으로 살았는데 애만 남은 의무로 살아. 뭐로 살아? 애기 보호하고자 하는 의무. 내가 엄마로서 의무를 감당해. 슬프도 살아야 해. 외로워도 살아야 해. 하다가 나중에는 하도 싸우다가 이제 전투회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끈끈한 게 전투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막 박치기하고 싸우고. 그래서 나도 전투에 생기다가 무슨 뭐 이제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저놈 저거 내한테 얼마나 짓댔겠냐. 얼마나 두드려 맞냐 이러면서 이제 불쌍해가지고 살아주는 거지. 너무 비극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부부관계는 좀 그렇게 해도 자식이 있으니까 끈이 있으니까 딱히 또 다른 놈 별로 없다. 아멘 합시다. 그냥 살아. 할렐루야. 절대 특별한 남자 없습니다. 꿈속에 있는 여인 없다. 남자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어리 빠져와요. 아내한테 한번 당해보고 나면 꽃인 줄 알았는데 가시 덤불이고 향기인 줄 알았는데 악취고. 근데 여러분, 육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달라요.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식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첫 번째 나눈 그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몰아내고 열심히 있었고 교회를 정말 정의롭게 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될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다. 정의를 세우고 이단을 몰아냈는데 너희 안에 첫사랑이 없다는 거야. 자식을 때려도 사랑으로 때리면 괜찮은데 분노로 때리고 미움으로 때리면 그건 폭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보고 첫사랑을 해보가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은 축복도 법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 잊지 아니하더라 하는 이 짤막한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헉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을 정말 지금도 하지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충성은 다 가식이고 자기 의이고 자기 자랑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그걸 더럽힌다고 말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교회를 더럽히는 거란다 그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본전 생각나고 지 마음 안 들고 자기 성사하려고 그러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마음 안 들으면 확 해꼬질해버리고 그거 뭐니까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랑 없이 하기 때문이고 목적이 뭐 자기 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아. 아멘 합시다. 진짜 사랑한 사람은 떠나가도 축복하지. 이해가시면 아멘. 사랑이 아니라는 거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주님을 사랑해 보려고 끝없이 노력했는데 운전하다 보면 잃어버리고 일하다 보면 잃어버리고 공부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러니까 가슴이 헛까지. 여러분 300년 30일도 동행 못한다 진짜. 아니 30일 3일도 못한다니까. 아니 3시간도 못해.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오늘도 일어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 꿈도 깨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님 사랑하면 했어. 이러다 보니까 그 잊어버리고 있더라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멘.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주님은 사랑만 요구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가 좀 세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인정해. 사람들이 다 오면 야, 이 교회 좀 세다 이 소리 다 하잖아. 안 해?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더 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세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좀 세다 보니까 영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들이 저 막 지방에서도 많이 오고 많이 오셔요. 오면 제가 그분들을 살리는 처방법이 뭐냐면 하루에 500번 이상 주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루에 500번 이상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나와버려. 왜냐 마귀가 왜 우리를 물려뜨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딱 그 초점을 딱 바꿔 돈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사람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게 만드는 거, 명예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그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면 다 가시밭길이에요. 보이는 것과 달라요. 아멘. 다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주님을 사랑하는 훈련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 주님 사랑합니다를 하루에 500번 이상 외쳐보라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축복과 모든 재물은 사랑을 향하여 흐릅니다. 사랑을 향하여 흘러요. 여러분이 저는 객기를 부리거나 자신만만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헌금도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봉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 없이 하는 것은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 없이 하면 전부 다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받지도 않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일을 멈춰야 돼요. 아시겠어요? 딱 멈추고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 헌금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충성도 주님을 사랑하여 하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없는 헌신과 주님 사랑 없는 헌금과 봉사는 너희가 내 땅을 더럽혔다고 하는 거야. 교회를 더럽히는 거야. 저는 한 번씩 주님께 물어요. 왜 저이고 왜 우리 교회냐고 왜 우리를 교회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느냐고. 그래도 순수하게 순종해 줄 수 있는 교회가 가난이란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요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도 안 돌아보고 모든 세상과 사람들이 등을 쳐도 내 혼자라도 가는 사람이야.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여야만 합니다. 누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냐? 주님 사랑하면 가는 거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 조금 이게 안 좋은 이야기지만 주님 사랑 안 하면 뭐 뺄 수가 있어? 여러분 주님 안 사랑하면 뺄 수 있냐고. 세상 사랑해서 얻을 게 뭐 있어?
받는 것은 매출이밖에 없고 받는 것은 저주밖에 없어.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아. 이해가시면 아멘. 저는 이걸 왜 이렇게 외치느냐,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회하면서도 주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목회 목사가 된 뒤에도 나 그 주님 사랑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주님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니까, 야망이더라니까. 당해봐야 알아, 진짜로. 그래, 주님이 저 모든 삶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금식 다 끝나고 한 뒤에 주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땀 흘리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 발바닥이 닿도록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진짜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가슴으로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란다. 아멘. 교회에서 가장 가식적이고 교회를 허물뜨는 사람 누구냐면 주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야. 주님은 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후에 제 목회 스타일 인생이 바뀌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로. 1년을 틈을 붙이라고 주저앉자. 그건 주님 사랑하면 이 훈련만 하고 처음에는 멋쩍더라고. 진짜로.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백이 쉬운 줄 아십니까? 한번 해봐. 되는가? 한번 해봐. 안 된다니까, 이게. 앵무새로서는 될 수 있어. 영혼을 담아서는 하기 어렵다니까. 왜냐? 내가 알거든. 주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사랑을 지켜나가는 거야. 그 뜨거웠던 사랑을 지키라 이 말이야. 그 애처로웠던 사랑을 지키라 말이야.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마음이 무뎌지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순수해요. 오늘도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50일, 그 미니 50일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계속 등록해요. 어? 8시 예배도 등록했고, 조금 전에 예배도 계속 등록해. 계속 등록하는데, 이분들은 진짜 순수하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 없이 주 사랑 없이 교회에 오래 다니는 족속들이 진짜 완악해. 어? 돌덩이 같아. 돌덩이.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체질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나 그건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번엔 제가 일을 만들어, 일을 전체를, 문제를 일으켜요. 진짜로. 왜냐? 한 번씩 흔들어야 되니까. 아멘 합시다. 흔들어야 되니까. 근데 어릴 적에 농사를, 뭐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소도 미어봤지, 돼지도 미어봤지, 다 해봐서. 농사도 지어봤는데, 농사 짓게 아니고 짓는 데 가서 도와줬지, 이제. 여러분, 쭉정이와 알곡이 함께 농사 짓고 함께 이렇게 모여 있어도 창고에 들일 때는 꼭 뭘 하고? 체질을 하고 들리는 거야. 여러분, 진짜로, 있잖아. 껍데기 새끼들이 할 수 말이 많아. 알곡은 말이 없습니다. 껍데기가 말이 많아요. 알매, 쭉쭉이 말이 많다고. 헷갈아들이 말, 해보세요. 나이야, 나이야, 나이야 하잖아. 그런데 이런 봐봐요. 알곡은 흔들면 흔들수록 흔드는 그 지도자 안으로 쑥쑥쑥쑥 들어와. 근데 쭉쭉이는 나이야, 나이야 하면서 삐삐 떨어져. 근데 진짜 곤란한 게 있어. 쭉쭉이기도 아니고 알곡도 비스무리한 것들이잖아. 그거는 안 누르도 안 누르고 바깥으로 그 자리에서 와이 까닥까닥까닥 하고 있어. 근데 농사꾼은요, 여러분, 배를 팔 때 1등품, 2등품, 3등품을 걸을 때 쭉정이가 몇 프로냐를 보거든요. 근데 농사꾼들은 절대로 비스무리한 것들을 알곡이 안 넣어. 근데 그 자리에 왔다 갔다 왔다 하는데 착착착 하다가 탁 들어. 그러면 탁 나가버려. 그거 다 어디로 갔느냐? 닭모이로 가. 닭모이로. 곡식은 사람의 배로 가야지 닭의 배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체질되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 체질 내보면 알아. 오늘 여러분, 그리고 진짜 또 골치 아픈 게 있어. 뭐냐면 돌덩어리가 있어. 돌덩이는 지가 알곡 흉내낸다. 이놈도 안에 들어와, 이놈도. 진짜 완악한 놈은 진짜 돌덩이다.
그런데 돌덩이는 핀셋 때 가지고 다 집어내. 다 보여. 하나님이 또 삐어서 어디니, 그거는 그냥 내버리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를 사랑하는 사람 됩시다. 바람이 불수록 주 바라보고, 할렐루야, 눈보라가 있을수록 주 바라보고.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다시 크게 한번 하실까?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거 이게 보배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일에 바쁘게 하여, 아, 목사님 11주 만에 할 테니까 봐주세요. 이러고, 아, 목사님 기대하시라고. 여러분, 나 그 사람 하나 쓰시는 거 나 죽어도 눈을 뜨도 못 봤고 눈을 감아도 못 봤어. 하는 그 사람 쓰는,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걸 쓰지.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저는 2001년도에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01년도 내가 그러면 나이가 공개가 됐네. 50인데 어떡하냐. 근데 그때부터 저 인생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주님 사랑하는 패러다임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패러다임. 그때부터 새벽 기도와 전밤 기도를 2019년도 지금 20년째 이어오고, 그걸 하려다 보니까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놀러도 못 가고, 송도 와서도 보니까 내가 놀러 간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못 가니까, 왜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데서 막 이렇게 와라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이렇게 해도 제가 저녁 예배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번에는 매일 1,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저 혼자 송도 가난길을 혼자 시작했지만, 이제는 매일 모이는 사람이 100명 이상 매일 모이지만, 영상화하면 지금 한 6,700명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곧 1,000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멘. 저는요, 지금도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바닷가에서 자라나서 바다를 너무 좋아해요. 바다 내음만 봐도, 바다 내음만 맡아도 참 좋고, 배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몇 달 전인가? 우리 정장로님이 이게인데 저분이 해양경찰청장하고 있을 때, 목사님 백년도 한번 가자는 거야. 두 말 안 하고 갑시다 이랬어. 왜냐? 바다니까. 바다 보고 하룻밤 자고 바다 보고 낚시도 한번 해보고. 왜냐면 제가 낚시해가지고 잡아서 반찬 해먹고 했던 어릴 적 시절이, 어릴 적 했던 게 그리운 거야. 그런데 다 가기로 해놓고 날짜를 못 잡았어. 지금도 못 잡고 있어. 왜 못 잡은 줄 알아? 저녁 예배 빠져야 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제가 단 한 번도 놀러 가본 적이 없잖아. 저녁 예배 빠져본 적이 없잖아. 우리 송도 가는 게 10년째 돼 가고 있으니까 10년 동안도 마찬가지야. 우리 정인들이 김진규 집사님 맞아요? 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맞지? 뭐 어떻게 맞아? 자기는 진천에 있으면서. 그래서 저분은 영상으로 다 보고 있어요. 영상으로 다 안 빠지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헛소리를 못하는, 자기 욕 못하는 거야. 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장로님들하고 1박 2일 정도 갔다 오면서 성도들이 다 이해할 거야. 근데 제 마음속에 한번 빠지면 또 빠진다. 아시겠어요? 한번 빠지면 또 빠진다.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야. 그래서 바다에 안녕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바다 좋아하니까, 나 물 좋고 좋아하고 자연 좋아하니까 그런 곳에 교회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봐봐, 춘천 가난도 그 큰 호수변을 끼고 있어. 가보신 분들 알잖아. 송도 가난교회도 송도다. 아멘.
세부 가나안교회도 바다 바로 옆이야. 이분 가방 경치가 얼마나 멋있는지 나는 보기만 해 그냥. 근데 송도 살면서 바다 간 적, 저 차 타고 저 끝자리 바다 보여 세 번 갔나? 잠시 갔나? 여러분 의미 없어요. 주 가까이 하십시다. 주 가까이 하면 행복해져요. 마지막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자. 아멘. 아,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사형지 알지 못. 자, 봐봐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를 찾아야 될, 여호와를 바라봐야 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바라보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 말도 안 돼.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잖아. 그런데 그런 있는데 알지를 못해.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야. 교회에 나와서 성령 안 받으면 주님 몰라요. 아멘. 주님 몰라요. 그 다음에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세상에 돈을 위하여, 배부름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영혼을 판 거야.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더란다. 이 더러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오늘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처지 다른 사람 많다. 자기 체면, 자기 배부름을 위하여 영혼을 파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해바라기처럼 주님 한번 보고 시작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제가 그걸 해보니까요, 제가 땀 흘려서 세상을 잡으려고 하니까 안 잡히지도 않고 고생만 하고 바닥에만 치고 맨날 바닥 치는데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정말 축복이라는 게 있더라고. 아멘 합시다. 제가 여러분 송도에 2천만 원에 450만 원 월세로 시작할 때 희망이 없었어요. 한 게 뭐냐?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이 증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적막하고 그 긴 시간들을 기도로 지냈는지, 귀찮고 지냈는지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일으키시며 어떻게 그 성전을 주시고 어떻게 부흥시키는지 증인, 불같이 일어나 버리잖아. 왜 그러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와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부흥이 됐어도 끝없이 그 예배를 지켜갑니다. 끝없이 그 예배를 지켜가고 우리 교회만 한 게 전국에 자꾸 퍼뜨리고 있고 그 영향력은 커서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잡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주의 일하는 게 아니잖아. 아멘. 가난했을 때도 주 바라보고 부유했을 때도 주 바라보고, 거기에 아멘 좀 해주셔요. 다시 합시다. 가난했을 때도 주 바라보고 부유했을 때도 주 바라보고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고 하는 풍류가 물결칠 때도 주 바라보고,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만족한 것은 재물을 가졌어가 아니라 주님 모셨기 때문이란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망을 가슴에 숨겨두고 하나님 사랑하는 척 위선 떨지 말고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 주님 위하여 길을 걷다 보면 외로워도 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최소한 편안한 안정된 삶이 꿈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기꺼이 그 가치를 위하여 내 안정된 삶을 불태울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강물에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원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 이것이 가난 스피릿이에요. 우리가 잘 됐다고, 조금 배부르다고, 또
또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주님이 가라면 목숨 걸고 가야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야지. 그래야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마귀가 속삭이는 육신의 배부름과 안일된 삶을 목적 삼는 이 타락한 영혼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간직하며 살며, 할렐루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며 더 나아가 매일 바라보는 것 주만 바라보아서 주님 손잡고 세상 이기며, 주님 손잡고 주의 뜻 이루며, 주님 손잡고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세대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시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고 영적 지도자들이 나오고, 할렐루야,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수백 수천이 일어나 세계를 변화시킬 그날을 꿈꾸고, 저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뭐 꿈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저도 확 거기 들어왔었어요. 어린아이들을 4천 명을 주신다고. 우리가 10만 명 되면 4천 명 안 되겠더라고요. 나는 10만 명은 들었는데 4천 명 못 들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바글바글바글바글 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 이 아이들이 성령 받는다. 아멘.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우리 아이들요, 엄마 닮았어. 꿈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안수 받는 거야. 어떤 애들은요, 오면요, 저 머리 들이받아. 어디가든 길거리 있어도. 그래서 머리 들이받아. 목사님 저 손을 끌고 올라가 지 머리 올 것 같다, 돼, 이거. 그리고 내보고 목사님 눈 감아, 이런다. 그런 아이들이 위대해집니다. 아멘. 옆에 분들 보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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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